네. F-6190 이제 그 유지보드 상자인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안에 패드는 패드 스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여기가 꽉 차가지고 이걸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게 없거나 해가지고 교체를 못할 경우에 급하게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열어주세요. 그 다음에 체결된 게 이렇게 여기까지 체결됐으니까 이쪽을 풀어줄 거예요. 입자 드라이버로 넣어서 들어주세요. 그러면은 이렇게 벌려집니다. 이쪽 걸려 있어요. 여기를 풀어줘야 돼요. 여기 체결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빠집니다. 네, 여기 내부 좀 묻은 거는 그냥 물티슈로 좀 닦아주세요. 제일 안쪽에는 여기 제일 이제 좀 작은 거, 작은 게 먼저 들어갑니다.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요. 그래서 딱 밀착해주세요.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제일 얇은 거, 그 다음에 제일 얇은 게 들어갑니다. 밑에가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요 튀어나온 부분 결합시키면 되는 거예요. 위치를 이렇게 끼워줄게요. 여기까지.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위에가 없는 거는 맨 끝에요. 요거는 두 개는 이제 같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두 개도 똑같이 이쪽에 끼워주세요. 제일 얇은 거를 마무리합니다. 그리고 이거 세 개도 이렇게 비교하면은 네, 같아요. 이쪽 끼워주면 돼요. 끼워주는데 마찬가지로 그 타원형 밑으로 가고 네, 이쪽에 턱이 있어요. 턱이 있으니까 긴 부분이 이쪽 방향으로 끼우게.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좋아요. 하나씩 끼면 잘 끼었으니까 세 개 동시에 이렇게. 네, 이렇게 하면 패드가 꽂아졌습니다. 네, 이제 이 뚜껑만 끼우면 마무리됩니다. 먼저 이쪽 부분이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먼저 이쪽을 체결해 주세요. 나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이거 뭐 겉에 좀 묻은 거는 물티슈로 좀 닦아주면은 깨끗해져요. 네, 칩 손상 안 되게 하고요. 뭐 새 거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칩을 인식 안 되면. 네, 이렇게 해가지고. 자, 제가 보겠습니다.